평생 한 직장보다 N번째 일자리가 필요한 요즘 어떻게 재취업으로 반전 있는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장욱희의 반전 인생, 면접의 여왕, 취업의 박사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취업 컨설팅 전문가 장욱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5월 8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버이날 네. 다가오고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부모님하고 조카들 미리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네. 즐겁고도 바쁘셨겠네. 네. 네. 자, 근데 취업 준비하는 분들 자격증 준비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작년 국가 기술 자격 응시 현황을 보니까 50대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네. 전체 12%고요. 역대 최다입니다. 약 20만 명이 돌파됐는데요. 이 50대 응시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비교적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파르다는 점인데 아마도 이제 현 직장을 떠났을 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0대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이 국가기술자격이면 어떤 게 있을지 뭐 남들 다 따니까 나도 좀 따놓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을 텐데 네. 실제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자격증.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성실하다. 아, 뭔가 좀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 해온 분이다 이런 인상은 줄 수 있습니다만 네. 너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게 너무 많다 보면 아, 이분은 직무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하고 아. 오히려 취미 활동이나 다른 쪽 관심 있나? 이렇게 오해를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취미 활동으로 바리스타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련된 취미 쪽에 가까운 자격증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굳이 적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아,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만. 아, 네, 예. 네. 자, 제가 퀴즈 내드렸는데요. 퀴즈 못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문자를 몇 분 오셔서 짧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옛 사람들은 사람 판단하는데 네 가지 잣대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용모, 말솜씨, 글씨 그리고 나머지 하나. 한자로는 사자성어 신언서땡. 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1번 재산, 2번 개인기, 3번 MBTI, 4번 판단력.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장 박사님. 네. 오늘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 방송 시간에 들어온 청취자 질문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5023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40대 초반 구직자입니다. 퇴직 후 공백기가 3년 정도 돼서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나이도 문제인데 경력 단절자가 되면 더 취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죠. 아마도 3년 정도 이렇게 공백기가 있으면 아마 좀 자신감도 이렇게 좀 위축되고 아마 좀 불안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3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고 뭔가 노력한 점이 있다면 꼭 이력서가 아니더라도 자기소개서에다가 좀 부각을 한다든지 면접 기회가 오면 3년 동안 나는 그냥 놀지 않았다. 뭔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좀 부각하시면 그 3년 정도의 그 공백기가 오히려 장점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좀 인상적으로 써야 네. 되겠군요. 네. 네. 이 시간에는 취업이나 재취업 관련 질문이나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리문자 샵 0951로 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면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면접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박사님, 그 네. 면접 볼 때 중요한 게 시간 아니겠어요? 네. 면접 시간이 만일 10분이다라는 것과 30분이다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준비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죠. 네. 미리 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10분인 경우, 뭐 15분인 경우, 뭐 어떤 경우는 1시간 이상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간에 따라서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비교적 10분 내외인 경우에는 평가 요소가 되게 많아요. 면접관들이 적어도 4개에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그 요소를 다 평가해야 되니까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핵심 위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약 30분인 정도인 경우는 조금 면접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면접관이. 그럼 그 추가 질문에 대한 그 예상 좀 질문들을 좀 미리 좀 뽑아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네. 주로
발표를 시켜요. 어떤 주제를 주고. 그러니까 발표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발표 주제에 대해서 후속 질문도 이어지고 뭐 다양한 면접이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 시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다양한 또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시간별로 내가 전략을 따로따로 가져가야 된다. 면접 시간이 짧은데 유장하게 길게 얘기하고 있으면 면접관이 짜증내겠죠. 아, 면접관 네. 앞에 사실 이렇게 타이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타이머로 계속 시간이 돌아가니까 면접관이 오히려 긴장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예, 왜냐하면 시간을 10분 초과하면 이게 불공정 또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다른 사람은 뭐 10분에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12, 3분 예, 줬다. 예. 그래서 네. 10분 타이머가 딱 울리면 칼같이 딱 종료합니다. 네. 예, 그래서 면접 시간을 엄수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관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간결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 네. 면접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게 됐잖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어�게 해야 될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면접 상황을 잠깐 좀 만들어서 네.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면접 초반 상황을 구성해 봤는데요. 오늘은 중반부와 후반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박사님 면접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앞서서 우리 지원자분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아, 이번에 좀 업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실 때 자신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좀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합니다. 팀장이었을 때요. 타부서 팀장하고 장기 휴가를 가자 제가 그 부서를 지원하고 또 적극 도왔습니다. 회사에서 이 부분을 크게 인정받게 돼서요. 그해 우수 사원상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주어진 일 외에도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회사는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이전에 해오셨던 어떤 전자 분야의 제조 분야가 아니고 저희는 IT 관련된 전혀 다른 산업 분야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제가 알아보니까요, 귀사가 베트남에 진출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 베트남 진출했었거든요. 담당 업무는 아니었지만 본사 요청으로 공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도 이전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적극적으로 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요. 후보자님보다 나이가 좀 어린 상사하고 업무를 좀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이전 직장에서도 저보다 젊은 상사와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요. 업무를 수행할 때는 나이를 생각하기보다 조직 전체를 생각하고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사분과 소통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다 보니까 상사분도 저의 얘기를 항상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뭐 후보자님보다 어린 상사가 업무를 쭉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좀 내가 생각하기 업무하고 좀 연관성이 좀 없는 무관한 뭐 그런 업무를 좀 지속적으로 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업무와 무관한 일이요? 그런 경우는 경험이 없고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아, 네. 자, 이제 저희가 주어진 면접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1분 내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뽑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면접 상황 일부러 한번 재현해봤는데요. 자신의 장단점, 지원 업무, 또 젊은 상사, 자기보다 젊은 상사 만난다면 어떻게 할지. 끝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까지 이런 걸 면접에서 이제 실제로 물어보잖아요. 그럼요. 네. 방금 이 구직자 같으면 이 정도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뭐 긴장하지 않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잘 답변은 하셨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좀 설명드리면 네.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각각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네. 뭐 구직자가 후보자가 좀 긴장되다 보니까 장점만 얘기하고 그냥 단점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단점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네. 원작가님 입장에서. 네. 근데 그게 구직자가 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얘기한다는 게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후속 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장점은 잘 들었는데 단점도 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달라. 혹은 주변에서 아 후보자님 되게 좋은데 혹시 이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좋겠어 하는 부분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후속 질문이 이어질 수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있어서 가장 치욕한 부분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좀 성격이 많이 좀 급합니다. 특히 업무를 할 때 추진할 때 팀원 중에서 업무 속도가 좀 느린 그런 직원이 있으면 답답함을 좀 못 참는다. 그래서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서 그냥 그 업무를 그냥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그럼 협동에 문제가 있다. 그 팀워크에 그렇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평가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다. 대표사를 얘기했는데 너무 솔직하게 하셨거든요. 그럼 네. 이제 갈등 상황 없었냐. 지금 진행자분처럼 그런 후속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좀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처음엔 그랬다. 처음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팀원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다음에 먼저 다가가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가서 다가가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서로 좀 자주 소통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해결됐다. 이런 네. 식으로 좀 보완을 하시면 잘 듣다 보니까 단점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듣다 보니까 장점이네? 이렇게 해서 면접관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네. 반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네. 그렇지만 이것을 개선했다. 네네. 이런 과정을 분명히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된다. 예. 나열인 상사 일하는 거 어떠냐 이런 질문은 재취업하는 중장년층 많이 질문 받겠어요? 네. 꼭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통의 문제는 없는지 혹시 뭐 갈등 상황이 뭐 예전에 혹시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네. 꼭 체크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장년 구직자가 저는 그냥 잘합니다. 이렇게 그냥 답변을 짜증내는 투로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오히려 면접관이 퀘스천 마크가 그려져요.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어?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압박으로 계속 질문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례 이전에 이런 상사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네. 나열인 상사 부분도 그렇지만 말이죠. 중장년인 그 재취업자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들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백기라든가. 공백기. 그러니까 이전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특별히 그만둔 사유. 네. 아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 제가 현장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네. 또 좀 굽히지 않고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 않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 어떠시냐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시고 답변은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를 그러니까 면접관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만한 내용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고집, 자존심 뭐 이런 거 내세운 사람은 좀 불편해하겠죠. 회사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면접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잖아요. 구직자가 네.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이거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강하게 어필하시려고 막 너무 또 뭐 장기 자랑해도 되냐 뭐 노래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이제 뼈 묻겠다 막 너무 막 그래서 이제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1분은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면접이 진행되면서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부각됐다면 장점을 한 번 더 어필을 하시는 좋은 기회고요. 왜 당신들이 나를 뽑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 분야의 최고의 적임자다. 네. 이걸 좀 부각시키고 아니면 그것도 좀 긴장돼서 좀 힘드시면 내가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 내가 이 회사에 이 일을 맡게 된다면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젠 경험을 살려서 뭘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각오를 좀 다져주시면 면접관이 좋은 인상을 지금까지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약간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그 1분 듣고 이렇게 평정 요소를 바꾼 적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나머지 1분도 그냥 헛되이 쓰시며 곤란하다.
그리고 말이죠. 구직자 입장에서 면접관한테 거꾸로 이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연봉 같은 건 물으면 안 된다고 박사님 그러셔서 그건 네. 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뭐 야근이나 주말 근무 같은 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거 직접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면접관이 미리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야근이 오늘 미리 뭐 예정된 개인의 약속이 있는데 야근이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하시겠냐. 오히려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시지 말고요. 네. 면접관이 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네. 이왕이면 질문을 해보라고 했을 때는 직무와 관련된 거, 회사와 관련된 거, 내가 관심 있다. 당신 기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파악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질문해보시면. 자신의 복지와 관련된 거 질문하지 말고. 그렇죠. 업무에 관련된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직책이 어떤 사업 분야에 사업 부문에 속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좀 수행하려면 어떤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된다든지 네. 뭐 이렇게 일과 관련된 것들을 질문하시면 아 우리 회사 정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아 예전부터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네. 그렇겠죠.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면접 보면서 말이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어떤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아니야, 나 지금 점수 깎이고 있지. 이거 좀 알고 싶어요. 알고 네. 싶을 거예요. 네. 굉장히 긴장되고 궁금한 내용일 텐데. 예. 면접관이 만일 이런 반응을 보이면 이건 청신호다. 아, 이거는 적색신호다. 어떻게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 면접 시간이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길어지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서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선생님 뭐 혹시 우리랑 일하시게 된다면 언제쯤부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뭐 받는다든지. 아, 그 좋은 거죠.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 같은 면접관은 마지막 그 시간이 조금 더 할애된다면 약간의 그 압박 질문을 좀 해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우리랑 일했을 때 어떤 분인지를 마지막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아, 나 압박 질문 후반부에 받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 네. 나 이번 망했어. 이렇게 대부분 나가셔서 아마 실망하실 텐데요. 거꾸로입니다. 네.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후반부에 많이 받았다면 나에게 관심 많은 거고 유리한 어떤 청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확인을 더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압박 질문. 네. 근데 답변 제대로 못했다고 이렇게 표정이 거의 눈물을 흘릴 것처럼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아니에요. 관심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그런 압박 질문에 속하나요? 예를 들면 네. 여태까지 쭉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아까는 그 부분에 찬성하신다고 했는데 네. 가령 우리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랬을 때도 계속 찬성하는 쪽으로 나가시겠냐. 뭐 이런 진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의 감정을 좀 자극해서 감정도 잘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 팀원들하고 혹시 했을 때 대립관계 놓였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체크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을 해보고 뽑으면 정말 좋은데 일을 해보고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합니다. 네. 그리고 고집을 부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중장년층의 경력자면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없나요 면접관이? 네. 전부 안 그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말로는. 네. 네.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상황론적 면접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경험치를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했다고 하시면 이제 상황을 막 던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대처하겠냐. 그랬을 때 이 지금 구직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잘하겠다고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그 관문을 통과하셔야지만 그 부분을 불식시킬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98 하나님 질문인데요. 면접에서 답변을 간결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간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몇 문장 정도나 되는지. 시간은 1분인지 30초인지. 물론 상대적이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질문의 요지를 잘 들으시고 그냥 즉각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한 1초, 2초, 3초 쉬셨다가 한 문장으로 결론 부분부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귀사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이러한 쪽에서 제가 역량을 좀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서 후속 질문이 주어져요.
짧다고 느껴지면. 그래서 그냥 기다리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다 보면 이제 면접관이 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끊기 전에 간결하게 답변하시고 후속 질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자, 퀴즈 내드린 거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옛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네 가지 잣대를 활용했는데요. 발은 용모, 조리 있는 말솜씨, 인격을 대변한다고 하는 글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자성어 신원서땡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1번 재산, 2번 개인기, 3번 MBTI, 4번 판단력. 네, 정답하시는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반전 있는 인생,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장욱희 박사와 재취업기술, 오늘은 면접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네요. 4546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주말에 시골에 집 청소하러 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차가 엄청 막히네요. 전북 임실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3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평택이네요. 서울까지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아, 네. 조금 길은 좀 풀렸다고 하니까요. 조금 지나시면 조금씩 좀 더 나아지실 겁니다. 네. 1001님 안녕하세요. 퇴근길 서두원님 방송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정답은 뭐뭐뭐입니다. 네, 맞으셨네요. 오늘도 사자성어 하나 배웠네요. 용모, 말솜씨, 글씨, 그리고 이것. 저는 여기서 글씨를 제일 자신 있게 잘 쓴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글씨 잘 쓰는 분들 대단하죠. 항상 퇴근길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가는 저녁길 늘 함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연휴에도 일하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오하나공사님, 천사의 섬 신안 여행 다녀오는 길입니다. 서해대교인데 정체가 너무 심하네요. 귀경길 교통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서해대교. 거기는 많이 밀리는 모양이죠. 근데 보내주신 정답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조금 그러네요. 7145님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교육자 하셨던 선친께서 책상머리에 적어주셨던 남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책상머리에 적어주셨군요. 네, 좋은 그런 귀감이 될 그런 내용이죠. 네, 장 박사님. 네. 그 면접관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구직자들 몇 명 정도나 보셨을까요? 몇천 명, 거의 만 명까지 본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몇백 예. 명이 아니고 몇천? 거의 네. 한 15년 횟수가 예. 됐으니까요. 예. 그럼 면접 볼 때 이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 감이 딱 오시겠네요? 일단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관찰하거든요. 이렇게 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걸어오는지 자신 없이 걸어오는지부터 보거든요. 시선은 어떻게 하는지. 그때 한 저분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시작해요. 예, 그래서 거의 다 느낌이라는 게 있죠. 들어올 네. 때부터. 예.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감이 없으세요. 네. 땅을 보고 얘기하세요. 저랑 아이 컨택이 아예 안 되세요. 예. 그리고 시선이 마주쳐지지가 않으니까 수위 말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후속 질문도 던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막 돼야 되거든요. 면접이라는 게. 근데 그냥 일방으로 그런 적 없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생각 안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후속 질문 던질 게 없으니까 면접 시간이 남아요. 네. 네, 그래서 하실 말씀 없으시냐 그러면 없다. 이제 이래버리면 실제로 평가할 만한 요소에서 답변을 거의 못 들었기 때문에 저평가될 확률이 높죠. 그건 뭐 할 수 없죠. 뭐 자기가 준비가 덜 된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아이 컨택트, 눈을 잘 바라보더라도 이 사람 아니겠다 이런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눈 째려보듯이 네. 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면접관이 패널로 한 3명 이상 나오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한 명이 예. 보면 이제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3명, 4명, 5분 계시는데 어떤 경우는 3명, 4명, 5명을 계속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콘택을. 아, 그러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주 질문자, 예. 주 질문을 한 면접관을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다 방금 질문한 사람만 그렇죠. 보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네. 학원에서 그렇게 배우셨나 봐요. 두루 다 봐야 된다. 아이콘택을. 그럼 정신이 없어. 저도 같이 이렇게 돼요. 어쩔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을 한 만 명 가까이 보셨으면 관상도 이제 잘 보이시겠네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면접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저희도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아무리 뭐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당일날 저희가 굉장히 일찍 갑니다. 면접 당일날 가서 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네. 또 면접관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또 받습니다. 네. 그럼 면접관도 준비를 할 텐데 사전에 주로 어떤 걸 준비하시나요? 네. 일단 가면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교육을 받고요. 이번 이제 뽑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평가 요소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주로 그 평가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뭐고 그리고 책상 앞에는 요즘 이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라고 해서 뭐 이력서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자기소개서 내지는 직무 수행 계획서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001부터 뭐 0020까지 이렇게 오전에 봐야 될 구직자들 서류를 한번 좀 체크하는 정도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보통 구직자들 어떤 게 좋은 첫인상일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본 구직자 중에는 내가 이 회사 아니면 안 된다. 약간 절박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던 구직자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는 구직자가 있는가 반면에 처음에는 좀 우리 회사 오버퍼하지 않네 이런 느낌을 갖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앞에서 좀 긴장을 하셨구나 이분이 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기는 구직자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조금 준비를 많이 하시고 덜 긴장하고 하시면 네. 충분히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겠죠. 자, 이 면접관이나 구직자가 서로 좀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면접관을 그냥 뒷골 땡기게 하는 그런 황당한 구직자도 있다고요? 네. 현장에서 제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다섯 개 네. 탑5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당한 구직자. 네. 황당한 구직자 탑5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장욱희 박사님이 꼽은 면접 황당 사례 5위. 면접관이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구직자. 아하. 아, 정말 이럴 때는 지금 질문을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 끼어드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짜증나요, 일단. 첫 번째. 네. 그리고 그거 이제 채용해서 예. 회사 들어와도 계속 골치 아프게 골치 썩일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상사가 진짜... 얘기할 때 계속 끼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히려 면접관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네. 다소 긴장되시더라도 충분히 듣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준비한 답변 내용을 하셔도 늦지 않다. 네. 끼어들지 말라. 끼어드는 사람. 끼어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꼭 중장년만 그렇지 않고요. 청년들도 네.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것들이 딱 나온 거예요. 질문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내가 준비한 답변 해야지. 그러니까 막 급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빨리 막 답변하고 싶어가지고 예, 꼭 중장년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면접 황당 사례 4위. 면접관한테 훈수두며 가르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중장년이 이건 많으세요. 정말 감점 요인인데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저도 면접한 적 있다니까요. 뭐 이렇게. 아, 그럼 딴 데 가서 면접관 하세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꼭 참죠. 네. 해봐서 아는데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가르치세요. 네. 아, 예전에 이러이런 부분은 이런데 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네. 저를 가르치는 경우도 네. 있으셨어요. 아니, 면접관하고 구직자가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네. 그래서,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네. 면접관은. 예, 네. 그래서
평가자가 누구냐. 평가자는 예. 면접관이란 걸 반드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네. 나는 지금 피평가자. 그렇죠. 평가 받으러 왔으니까요. 예. 예. 슈퍼갑이죠. 면접관이. 그렇죠. 예. 자기는 슈퍼을이고. 네. 네. 자, 그러면 장욱희 박사가 뽑은 면접 황당 사례 3위. 질문과 다른 좀 질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네. 저희가 궁금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A를 계속... 물어봤는데 B를 얘기한단 말이죠. 아, 그렇죠. 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좀 얘기해 달라. 뭐 예를 들면 뭐 매출액이라든지 회사 규모라든지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회사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신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거꾸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혹시 매출이 2천억 되던가요? 이렇게 거꾸로 저한테 네. 이렇게 면접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정말 감점 요인입니다. 네. 정확한 액수 같은 건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러는 게 낫겠죠. 아, 그게 훨씬 좋습니다. 네. 네. 그 네. 부분은 돌아가서 반드시 네. 숙지하겠습니다. 네. 그게 낫겠죠. 그러면 면접 황당 사례 2위. 지원서를 숙지도 안 하고 온 경우. 지원서 맞아. 숙지를 안 하고 왔다. 네. 그러니까 뭐 회사에 대해서 아무 내용을 파악하고 안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직자를 만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면접관이. 그냥 우리 회사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냥 한번 시간 나셔서 보셨나?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왜 뽑아야 하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성의가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은 구직자한테 오히려 더 좋은 점수가 가고 이분한테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황당 사례 2위까지 올라갔겠죠. 네. 맞아요. 네, 보통은 안 그러니까. 네. 자, 장욱희 박사가 뽑은 황당 면접 사례 1위. 지각하는 구직자. 네. 네. 정말 싫어요. 게다가 이제 실무자들이 스태프들이 전화를 하거든요. 어디쯤이세요? 이렇게. 네. 근데 연락도 잘 안 돼요. 아. 면접관이 정말 싫어합니다. 단한 톱이군요, 이게. 네. 최근에 제가 뭐 땡땡 공공기관에 면접관으로 다녀왔는데요.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전에 해당 기관에서 충분히 대기 장소에는 몇 시 몇 분까지 와주세요라고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시간에 못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그래서 결국은 면접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방금 본 사례들하고 반대로 하면 취업이 좀 잘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거랑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원서 숙지를 잘하고 미리 가서 앉아있고 그다음에 내가 주어진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듣고 혼수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하시면 되지만 조금 더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절박한 구직자, 네. 솔직한 구직자, 압박이나 돌발 질문에도 감정을 잘 추스리는 구직자,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구직자, 그다음에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구직자. 이렇게 답변하는 구직자가 구직자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입니다. 네. 돌발 질문 나오면은 이제 구직자들이 당황하잖아요. 네, 네. 그 박사님은 돌발 질문 어떤 걸 했던 기억이 재밌는 되게 많아요. 지금 진행자분. 재밌는 것만 재밌는 거 위주로 좀 제가 알려주세요. 진행자분한테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네. 우연히 일을 하고 있는데 상사분이 좀 비윤리적인 행위를 고객하고 뭔가 쏙닥거리면서 네. 뭔가 비윤리적 행위가 근데 뭐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여긴 공공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네. 아, 그거는 리포트를 해야죠. 리포트를? 그럼 어떤 식으로 제일 처음 네.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하시겠냐. 이게 또 후속 질문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사례를 해드리면 면접 당일 날인데 네. 예를 들면 면접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네.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네. 그러면 할머니를 뭔가 응급조치를 하면 면접 시간이 늦어요. 아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황당 면접 1위가 지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네. 할머니를 구조를 응급하고 온다. 예. 아, 오시겠다.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네. 근데 면접 기회가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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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돌발 어떤 이런 질문은 네. 상황 대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답이 있진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네. 구직자분들이 당황하면서 막 답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정답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아, 이 상황에서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3791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면접 자리에서 회사 대표에게 바로 우리 회사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바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연봉을 협상하려니까 좀 불리한 입장이 돼버린 것 같네요. 좀 고민해보고 제안을 받아들일 걸 그랬나요? 네. 아마 면접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 후반부에는 네. 이제 협상 단계에 이제 가게 되시는데요. 네. 면접 단계에서 미리 다 노출을 해버리시면 협상 네. 단계에 가서 좀 분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직답을 피하시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좀 버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달라. 아, 물론 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도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좀 버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사이에 시간을 버는 사이에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돼요. 빨리 알아봐야죠. 그렇죠. 빨리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지난번에는 내가 충분히 좀 생각을 못했다. 네. 양해를 좀 구하시고 다시 좀 재수정해서 제시하셔도 됩니다. 네. 2018님 질문입니다. 2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 같이 취업 준비하는 친구는 면접 볼 때 면접관의 MBTI에 따라 답도 다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제가 비웃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고도의 어떤 면접 훈련을 받은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데요. 면접관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좀 파악해보면 대응할 수 있는 좀 전략도 생기는데요. 네. 사실 뭐 척 보면 안다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현실에 약간 단기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 센싱, 감각형이고요. 아, 좀 현실적인 거 말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중장기적으로, 뭐 10년 후에 네. 뭐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그럼 인식 기능 중에 그 직관형의 인투이션 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따라서 MBTI가 제시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네 가지 잣대 용모, 말솜씨, 글씨으로 나머지 하나 신언서판이죠. 신언서판의 판. 정답은 4번 판단력이었습니다. 네, 346363님. 정답은 신언서판의 판 4번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큰 화를 자초합니다. 네, 맞습니다. 8186님. 정답 4번. 판단력, 신언서판. 오늘 사자성어 하나 강조해 주셨네요. 1745님. 아이 기숙사 보내고 오는데 봄비가 위로해 주네요. 신언서판. 우리 아들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유산균 팡팡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 처음 듣는 방송이네요.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순간 대처 능력? 네, 정답 판단력 해주셨습니다. 4207님, 4번 판단력이요. 매 순간의 판단이 그 판단의 연속이 결국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9189님, 빗길 뛰어난 판단력으로 안전운전하십시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번 판단력 해주셨고요. 1843님 많이 판단력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순서가 다르다고 하네요. 7학년 할배. 네. 네, 문자 감사합니다. 네 분 선정했습니다. 9189 1745 6629 4546님 네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장욱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부탁드릴게요.